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LG U+ 매장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조명도 있고요, 뭐 마이크도 있고, 우리 동그란 조명에서부터 마이크 종류별로 있어요. 배경도 지금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쫙 완벽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유튜버가 되는 방법,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점들을 낱낱이 답변을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초보 유튜버분들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좋을 영상일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JJTV. 자, 최근 들어서 부업으로 또는 전업으로 막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어린아이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뭐 유튜버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게 꼭 순위에서 안 빠지고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죠. 유튜버가 정말 핫한 직업군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70만 유튜버 JJ의 유튜브 꿀팁 대방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유튜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간단해요. 동영상을 집에서 찍어요. 어떤 동영상이든 좋습니다. 뭐 집에서 우리 강아지가 막 애교를 피우는 걸 찍어도 좋고, 또 뭐 걸어가다가 이쁜 배경을 찍어도 좋고, 아무거나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세요. 끝! 간단하죠? 아, 진짜로 유튜버가 되는 거는 진입 장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콘텐츠를 뭘 만들든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은 오늘부터 나도 유튜버. 장비는 뭘 써야 돼요? 제 장비 기준으로 하면은 저는 유튜브를 오랫동안 하면서 장비들을 하나하나 늘려서 지금 뭐 미러리스 카메라만 해도 풀프레임 카메라 두 대에다가 마이크로폰 서드 카메라 한 대, 카메라 마이크만 해도 한 세네 개 갖고 있고, 컴퓨터 장비 막 어마어마한 거에다 동영들까지 스튜디오 장소까지 하면은 비싼 돈이 여태까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장비를 먼저 사놓고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장비는 나중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회사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고 따로 이렇다 할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돈이 많이 모여가지고 좀 여유가 남는데 뭐 카메라도 하나 사볼까? 그렇게 뭐 취미처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은 사는 거를 저는 극구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나는 유튜브 대박이 나서 큰 돈을 한번 벌어볼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소소하게 그냥 재미삼아서 해볼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되면 전업으로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은 고가의 장비들을 막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한 5천만 원 때려 박아가지고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왜냐면은 유튜브가 잘 되고 진짜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결국에는 좀 랜덤이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있고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줘야지 모든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된다고 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에는 운도 함께 따라줘야 되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게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저도 그랬었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뭐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있던 게 뭐였냐, 핸드폰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시작했을 때 모든 영상을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서 뭐 미러리스 중에서 조금 저가형으로 조금 쓸만한 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유튜브가 돈이 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비를 늘렸던 것 같아요. 장비부터 늘려놓고 유튜브가 잘 안 되면 이거 장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제 유튜브에 흥미가 없고 안 할 건데.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지만 유튜브라는 게 그렇거든요. 처음에 영상을 올린다 그래서 조회수가 처음부터 막 몇만 명이 시청해주시고 막 몇천 명이 시청해주시고 이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운이 굉장히 좋은 경우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안 들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내에서, 휴대폰 요즘에 카메라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LG U+ 매장에 제가 지금 라이브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받았으니까 소개는 한번 제대로 해드려야죠. U+ 매장에 전국에 이 라이브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매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목록을 지금 띄워드리고 있죠. 제가 그중에 한 군데 매장에 와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만 카메라 괜찮은 거 딱 들고 와서 여기다 꼽아놓으면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모든 장비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카메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한 대, 두 대, 링 조명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세 대의 마이크가 제가 지금 이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로데 마이크, 방송용 마이크가 한 대가 비치가 되어 있고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는 요 헤드셋 투어코 SRH440 장비들이 꽤나 괜찮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콘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음량을 조절하거나 간략하게 깔끔하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된 작은 미니 콘솔이다. 조그만 미니 삼각대랑 보야꺼 마이크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를 쓰고 있어요. 어느 카메라에 달려있더라. 또 위에도 조명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예쁘게 달려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내원풍이죠. 저쪽 문을 보면은 스튜디오 들어오는 그런 문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방음이 아주 잘 됩니다. 이 모든 장비들을 핸드폰만 들고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를 사용하는 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공짜로 쓸 수가 있고 LG U 플러스 통신사를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도 무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예약을 할 수가 있냐? 먼저 LG U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상단에 고객 지원 탭을 누르고 가까운 매장 찾아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라이브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매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을 검색을 해서 매장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쪽에 방문 예약 탭이 있거든요. 방문 목적에 라이브 스튜디오 대여 서비스를 클릭, 방문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고 예약자 정보를 입력한 뒤에 방문 예약을 완료하면 됩니다. 예약 날이 되면 시간에 맞추어 매장에 방문한 뒤에 사용자의 컨디션에 맞추어 장비들을 세팅하고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 막 엄청나게 막 사들여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휴대폰 하나 들고 와서 이런 데 와서 공짜로 그냥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찍고서 깔끔하게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일단은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라이브 방송하려면 뭐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뭐 콘텐츠를 할 공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를 들고 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촬영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유튜버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조금 안락하면서도 장비도 꽤나 갖춰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크로마키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내려보겠습니다. 요 배경에서 뭔가를 찍으면은 배경을 날려버리고 뭔가 다른 배경을 또 예쁜 걸로 입힐 수도 있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쇼츠나 틱톡 세로로 영상 찍어가지고 배경 날리고 다른 거 집어넣고 뭔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미리 얘기를 하면은 책상이나 이런 것도 배치도를 살짝 바꿔놓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촬영 장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 돈이 안 든다. 돈이 안 든다. LG 플러스 라이브 스튜디오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고요. 형 너무 팬인데 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어요. 마구잡이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콘텐츠를 잡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구독자가 1,000명은 넘어서 기분은 좋은데 뭔가 더 어려워진 것 같다.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를 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혹은 어떤 콘텐츠를 해야 성공할까요? 저는 2017년, 18년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많긴 많았는데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채널에 대형 채널들이 막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소수였거든요. 지금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를 포함 해서 시장이 레드오션이 됐다? 저는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한 컨텐츠와 비슷한 느낌의 영상으로 성공을 하려면 레드오션이 맞지만 본인이 뭔가 확실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만의 컨텐츠 혹은 자기만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들어와도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블루 완전 파란 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무기를 뭔가 자기가 갖고 있다면 블루 오션인데 사실상 대중적인 컨텐츠 뭐 제가 다루고 있는 것들 먹방도 굉장히 대중적이죠. 뭐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영상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대중적인 그런 소재들의 유튜버 사실상은 지금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그냥 딱 나는 이 채널만 봐 하고 보는 채널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성공할 확률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유튜버가 되냐를 일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분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나는 이 컨텐츠만, 예를 들어서 뭐 요리를 할 거면 요리만 할 거다, 먹방만 할 거다, 한 가지 컨텐츠만 쫙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리실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부류는 여러 가지 컨텐츠 진짜로 막 이것저것 다 덜어요. 막 이슈가 되는 것도 다룰 수가 있고, 뭐 먹방도 할 수도 있고, 뭐 리뷰도 할 수도 있고, 뭐 JJ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을 다루려면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컨텐츠를 보면은 그것만 보고 싶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도 그에 맞게 한 가지에만 몰두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좋은 성장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시기에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물론 막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컨텐츠만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고 자신의 매력을 보여줄 거냐, 그 두 부류 중에 자기가 어떤 부류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 나는 나 자신이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충분히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조금 대형 채널이 되니까 살짝은 내가 잘못 생각을 했나 싶을 때도 가끔은 있는 게, 조회수라는 게 콘텐츠별로 막 나뉘어요. 어떤 콘텐츠는 잘 나오고 어떤 콘텐츠는 안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 좀 편파적으로 좀 나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강아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분리를 했고, 일상을 다루는 것도 좋아하는데 JJ 채널에 어느샌가부터 일상을 다루면은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브이로그 채널도 따로 이제 분리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상들은 이것저것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를 하면서 채널 분리를 한 거거든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뭔가 하나가 땅 터졌을 때 거기에 집중을 해서 샤샤샤샤 올라가서 나중에 채널이 커지다 보면은 내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따로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정기적인 컨텐츠들을 해주면서 그거랑 비슷한 색깔의 조금 살짝 다른 컨텐츠들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올렸더니 막 구독자가 떨어지고 조회수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채널 분리를 생각하고, 이런 전략은 또 나중에 짜면 되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본인이 그 영상들을 계속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1, 2년 이상 지속해서 지치지 않고 제작해서 올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어느 길을 선택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지옥님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어하는 좀 JJ와 같은 비슷한 방향을 선택하신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나는 이걸로 성공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달면서 하게 되면은 금방 지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응이 크게 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는 이번 거는 되겠지 이번 거는 되겠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먼저 지치는 쪽이 아닌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이 유튜브로 성공하려고 이 시장에 뛰어들고 싶더라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많이들 들어오세요. 근데 뭐 실패를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성공은 가끔 한 번씩 경험을 할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실패를 했을 때 실망감조차 어느 정도 뭐 미리 생각을 하고 감당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콘텐츠 스케줄은 어떤 식으로 짜나요? 규칙적으로 올리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채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케줄이 없습니다. 보통 그냥 저녁 시간대에 영상이 완성되면은 당일날 올리거나 뭐 다음날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식이에요. 촬영 스케줄도 따로 없습니다. 제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뭐 리얼리브나 도해먹 이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도해먹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촬영을 하는 한 2, 3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리얼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제품을 리뷰할 때는 한두 시간만 촬영해도 끝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제품을 리뷰할 때는 촬영만 몇 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 편 찍으려고. 이거는 촬영의 소재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스케줄을 짜는 것도 굉장히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뭔가 품이 많이 드는 촬영만 며칠 동안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말고 뭔가 그 자리에서 끝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먹방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나는 먹고 끝낼 거야. 리뷰 하면은 뭐 장난감 같은 거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 사서 난 요거 하나만 리뷰하고 끝낼 거야. 요런 것들을
종종 많이 해보시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은 그때 가서 나도 촬영 한 2, 3일 동안 해볼까? 한 일주일 동안 해볼까? 이러면서 또 더 공들여서 촬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작을 할 때 컨셉이나 스토리 잡는 방법, 그리고 촬영, 편집하는 모습, 방법들 다 팁이 다 궁금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 대본은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지도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합니다. 미리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이때 인트로 멘트, 오프닝 멘트를 하고 이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이때 클로즈업 샷을 잡고 촬영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뭔가 전자제품 같은 걸 리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따로 뭔가 중요한 점들, 포인트들을 굵직굵직한 것들을 착착착착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띄워놓고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그때 좀 다르다. 명만 이상 되어야 회사 때려치우고 먹고 살만합니까? 제가 유튜브 수익 기준으로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버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이게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많이 벌고 적다고 해서 조금 벌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에 유튜브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냐, 다달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냐가 이제 월 수익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조회수가 어떤 영상이 1000이 나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1000원을 벌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1000이 나와도 5000원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1000이 나와도 3000원을 벌고 막 1000원, 1500원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회수 1뷰당 1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영상마다 다 상이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월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유튜버마다 다 다릅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수익만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달에 10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와, 유튜버 돈 많이 버네. 제가 벌어드리는 매출을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편집자 월급 줘야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TV라는 MCN에 전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회사랑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비용, 보통 컨텐츠 제작 비용이 한 달에 못해도 한 300만원에서 안팎으로 들어가거든요. 편집자 월급 주고 회사랑 이렇게 떼고 차 떼고 팍 떼고 결국에 저한테 떨어지는 거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달에 뭐 많이 떨어질 때는 한 300만원, 유튜브 수익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적자를 보는 달도 있어요.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너 돈을 그러면 어떻게 버냐?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광고를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촬영을 해가지고 요 돈을 모아둡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는 달에 조금 버티기용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초봉, 연봉 그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되는 정도의 수준을 JJ가 실질적으로 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 거랑 비슷하게 돈을 벌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전 재밌거든요. 아직도 유튜브가 재밌고 촬영을 해서 한편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들이 막 재밌어요, 이런 부분 너무 좋네요,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막 달리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보람도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가 즐겁게 봐준다. 유튜버들이 막 몇천만 원씩 한 달에 막 번다 그러잖아요. 아 물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저도 가장 최고 수익이었을 때를 요거는 좀 자랑을 좀 하고 가자. 이거 딱 한 달 그렇게 벌어봤는데 유튜브 조회수 수익만으로 한 3,500만 원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딱 한 달이었어요. 그거 딱 한 달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직원분들이 고정적으로 저희 4대 보험 들어가는 편집자가 3명이 있었고요. 프리랜서로 한 3분 정도가 더 계셨습니다. 인건비만 나가도 돈이 없어요. 거기다 사무실 월세 내고 이것저것 뭐 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랑 지금은 저랑 편집자 한 명 있거든요. 월세기 약 1000만 들어가는데 주당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유튜버는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쉬는 날은 언제인가요? 유튜브 를 하면은 사실상 일과 삶의 분리가 안 됩니다. 어떤 컨텐츠를 하냐에 따라서 밖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스튜디오에서 딱 촬영하고 집에서는 컴퓨터도 안 만지고 일과 삶을 어느 정도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휴식 공간이라는 공간 그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근데 저도 지금 사무실을 하나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집에서 촬영을 해서 뭐 사무실로 가져가서 편집할 때도 있고 급할 때는 집에서 찍자마자 바로 편집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새벽까지 막 밤새 막 아침까지 일을 하고
편집을 하고 막 그렇게 영상을 제작을 할 때도 있고 주말에까지 일을 되게 빡세게 해가지고 못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유튜버 분들마다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제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좀 느슨하게 하자 몇 시간씩만 일을 하자 그걸 딱 정해놓고 지나면은 일을 딱 놔버리는 너무 이제 뭔가 번아웃 같은 거 그런 게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몰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싹 다 내려놔요. 그러고 한 2-3일 동안 컴퓨터도 안 켜고 휴대폰도 잘 안 보고 항상 유튜버들은 컴퓨터로 편집해 스마트폰으로 계속 반응 봐 전자 장비를 뭔가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에 거기에 조금 많이 지치는 게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과 멀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쉬고 싶을 때 카메라도 안 켜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컴퓨터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댓글 반응도 악플이 뭐 맨날 악플만 달리는 건 아니고 좋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악플이라는 게 가끔가다 지나가다 하나씩 보여도 이게 신경 안 쓴다 그래도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나중에 생각이 나요. 가만히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아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냥 강철 같은 멘탈로 아니 뭐야 이거 뭐 이런 말을 해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정립이 돼서 한번 빵 터지거나 막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번아웃이랑 같이 오면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다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저는 저 혼자만의 세계에 그냥 저희 와이프랑 아니면 강아지들이랑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논다거나 뭐 이런 걸로 며칠 동안 기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집은 어떻게 하나요? 그 편집자는 꼭 있어야 되나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본인이 편집을 공부를 하거나 자기가 다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휴대폰으로도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키네마스터나 막 이런저런 앱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간단하게 해서 올려보시는 것도 초반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편집 프로그램을 쓴다면은 뭐 많잖아요. 저희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근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거 프리미어 프로를 편집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오류도 종종 나고 날려먹는 경우들도 있고 심적으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초창기에 이제 발을 들여놓으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애플 제품으로 맥으로 편집을 하시면서 파이널 컷 프로로 배우시고 입문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집자를 처음부터 고용을 해서 임금을 주면서 영상을 한 편 한 편 만들 때마다 몇십만 원씩 막 이렇게 지출이 되면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처음부터 구입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을 만들 때마다 돈이 계속 나가게 되면은 그 돈이 회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돈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꼭 회수가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무모한 행동인 것 같아요. 본인이 편집을 공부해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 편집 공부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학원을 다니면서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하나씩 습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본인이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먼저 한 편이라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큰 문제점이 있다면 계획만 엄청나게 방대해요. 카메라는 뭘 쓸 거고 편집자는 이 사이트에서 고용을 해서 얼마를 주고 해서 편집을 할 거고 한 편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본다면은 그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자기의 그 역량과 스케일에 따라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편을 제작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만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은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편을 제작해서 올려보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얼굴을 공개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좋은 점이라면은 제가 어느 정도 채널이 이제 잘 되고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고 이러니까 주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죠. 제 지인들, 우리 가족들이나 자랑도 하고 다니시고 밖에 나가면은 많이들 알아봐 주세요. 유명인까지는 아니지만 유명인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나쁜 점
시험이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기 때문에 행동을 조금 조심해야 한다는 점. 제가 길 가다가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이었어요. 인상을 제가 그냥 계속 푹 쏘고 막 이러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에 댓글로 바로 올라오더라고. 길거리에서 JJ를 만났는데 인상을 팍 쏘고 싸가지 없어서 말도 못 걸겠더라, 인성이 안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갖고, 그런 식의 누가 뭔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지나가다가 JJ 이러면은 괜히 난 빠글빠글 웃어. 안녕하세요,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밥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애기들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애기들 거기 음료수 하나씩 싹 사줬잖아. 그리고 되게 쿨한 척 했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몇천 원 쓰고 나 대단한 돈 쓴 것처럼.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어떤 중학생들 한 네다섯 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JJ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일로와 일로와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다 골라 딱 했는데, 그래봐야 나는 애들한테 통 크게 쓰고선 5천원밖에 안 썼어. 근데 애들 되게 좋아해. 얼마나 행복해.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주변 지인이나 친척, 동생, 형 등등 친한 분들이 유튜버를 시작한다고 하신다면 추천하실 건가요? 아니면 말리실 건가요?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미로 시작한다면 적극 추천. 제가 주변에 유튜버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100만 넘는 애도 있어. 취미로 요리하는 남자라고. 걔 처음에 유튜브 영상을 자기가 어떻게 올려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야, 그냥 일단 해봐. 취미로라도 한번 해봐. 그랬는데 잘 됐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요남이 잘 되고, 요남이랑 이제 나랑 같이 이렇게 멱살 잡고 데리고 오는 애가 독학장인. 지금 촬영 도와주고 있는 애가 독학장인이거든요. 친해가지고 도와준다고 왔는데 독학장인 지금 10만 넘었어요. 조회수가 막 잘 나온 거는 막 400만이냐 600만이냐 400만 넘은 것도 있어요. 저는 주변에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근데 주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누가 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나는 이걸로 돈 벌 거야 라고 들어오면은 저는 뜯어 말려요. 근데 재미 삼아서 취미로, 나는 뭐 취미가 없어,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결과물이 자주자주 나오는 취미는, 그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취미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휴대폰만 가지고 시작을 하면 돈도 안 들어. 이런 즐겁고 돈 안 드는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휴대폰이랑 컴퓨터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간이 없어? 그러면은 유플러스 4장 와가지고 이렇게 조명이랑 뭐 마이크랑 다 쓰면서 생방도 하고 여기도 촬영도 하고 이 크롬마키 내려가지고 촬영하면 돼요. 돈 들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LG U+ 매장의 라이브 스튜디오 무료로 누구에게나 홈페이지에서 예약만 하면은 제공이 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튜디오 이용 외에도 LG U+ 매장에 오시면 최신 스마트폰도 만져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디즈니나 마블 굿즈들도 구경하고, 키오스크 업무도 볼 수 있고, 스티커 사진도 뽑을 수 있고, 미리 예약하시면 직영점에서는 필름도 무료로 갈아주니까요. LG U+ 매장 많은 이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자연스럽게 광고로 끝냈어.